야, 여기는 나무뿌리 한번 보세요. 나무뿌리. 아, 멋있습니다. 아따. 야,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거 나무뿌리가 저 바위를 안고 있거든요. 저래가지고 바위가 지금 굴러 내려갈 것 같은데 뿌리가 잡고 있어가지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야,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숲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런 데는 너타리 팽이가 다 날 것 같은데. 이야, 완전히 원시림입니다. 원시림. 이거는 밤나무. 밤나무가 쓰러지고 여긴 또 밤나무가 죽어 있고. 이런 곳을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요거는 팽이버섯입니다. 팽이버섯. 팽이버섯이 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다 말라 있거든요. 자, 요런 거는 그대로 놔두고. 이야, 저 나무에 제가 한 봐라. 저게 너타리야 뭐야 저거. 이야, 이야. 이거는 요게 등갈색 미로버섯하고 비슷한데 요것은 보장버섯입니다. 보장버섯. 자, 여기는 거의 뭐 원시 수준의 숲입니다. 늪지대이고. 이런 곳에 충분히 팽이나 너터리가 있을 것 같은데 눈에 쉽게 띄지는 않습니다. 어우, 차. 어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이런 덤불 속에는 고라니나 끙이나 참새들 다 숨어 있습니다. 어이구야, 이건 뭐야? 야, 이게 뭡니까? 야, 야, 혹시 이게 무엇인지 아는 분이 계십니까? 야, 저는 천보는 열매입니다. 상당히 예쁩니다. 금빛으로. 야, 황금 열매입니다. 황금 열매. 한번 보세요. 황금 열매. 야, 진짜 멋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황금 열매인데 저는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면은 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오늘도 한 2시간 정도 산행을 해보았는데 너타리는 보지 못했고 팽이, 꿩, 또 황금 열매 이런 것들만 보고 내려갑니다. 다음에 또 산행하면서 좋은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환절기에는 항상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